킬리만자로 산에 오를 때도 야, 신비로우네. 정말 아프리카에 이런 만년설이, 그때만 해도 만년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녹아 없어졌지만은. 야, 멋있다. 그러니까 20일 내내 한 20명, 한 15명인가 12명인가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자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어느 대학 총장님 은퇴하시고 부부가 함께 왔는데도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나한테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뭐 천주교 신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계속 감탄사를 하니까 옆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만약 제가 늑대를 보고 에이, 동물의 왕국에서 본 것보다 멋지지 않네. 이렇게 여행 내내 고춧가루를 뿌려대면은 사람들은 내 곁에 오지 않죠. 감탄할 줄 모르는 분은 제가 원래 한 40살까지밖에 못살것 같았어요. 하도 아프니까 아, 40살 넘겨서는 살 수가 없나 보다. 그래서 제 목표는 40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면 정말 이제 59이에요. 60이 이제 다 돼가죠. 그러니까 20년이라는 보너스 삶을 살면서 기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존 본능.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생존 본능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헬프미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사람 살리라고 그래요. 사람 살리라고. 그만큼 생존 본능이 강한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사랑받고 사는 신부가 있을까? 그것도 천주교 교우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불교, 아예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저를 지지해주고 걱정해줍니다. 저는 신학생으로서의 7년, 사제로서 뭐한 31년 정도 살았습니다. 신학생 때도 많은 교우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죠. 보좌신부 3년 동안도 본당 스님한테 사랑 많이 받았죠. 또 평택 비전동 성당이었을 때 교우들이 나를 업고 다녔어요. 떠받들고 다녔죠. 경기도 광주 능평 성당 두 성당 다 초대 본당 신부를 했는데 떠받들었는 게 아니라 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교우들이.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사제 생활을 했습니다. 평창에 들어와서 산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젠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KBS 아침마당 출연해서 더 많은 또 성당 안 다니는 교우들, 이 비미신자들까지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랑받는 만큼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 질투를 내가 받았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면은 지는 거예요. 거기에 화를 내면은 소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만큼 시기 질투도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정도는 감내할 줄 알아야지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자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느냐고, 신부님 주위에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으냐고.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황창현 신부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아,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사랑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뭐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랑의 그 손짓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강의 듣는 분들 가운데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이 못 될까 하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했느냐고. 친구들, 이웃들, 남편, 아내,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기에 조건 없이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불평, 불만, 섭섭함을 나타내면 가족이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원수가 되는 거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나는 사형제가, 우리 집이 사형제가 있는데, 조카들도 있고, 사형제가 있는데, 열심히 사랑하려고 그래요. 뭐, 되돌아오는 거,
되돌아오죠. 되돌아오죠. 사랑하면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혹여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포기해야 돼요. 여기에는 많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 영혼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다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려고, 나하고 성격 안 맞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그러는 건 그때부터 교만이에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다 사랑하라고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사이파와 대사제들 그리고 사두가이파와 원수처럼 지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그리고 예수님 바리사이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족속들아. 우리말로 옮기는 이런 뱀 같은 놈들. 아, 이렇게 욕을 막 엄청나게 예수님이 성서를 거꾸로 읽어보면은요. 욕쟁이에요, 욕쟁이. 그리고 따지고 이런 거 확실하셨어요. 결국 그들의 시기 질투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도 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을 지적을 하고 할 얘기는 하고 그래서 우리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내 이상과 다른 사람, 정의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굳이 용서하고 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쪽에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난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혼자 괴로워하고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주위에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굳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나중에는 결국은 싸우게 되죠. 또 많은 분들이 황신부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평창에 1생태 마을이 있고 잠비아에 1,000만평 2생태 마을이 있고 문경에 4만평 제 3생태 마을이 있고 샌 버나디노 거기도 한 6만평 정도 되는데 4생태 마을이 있고 제주도 실내리 한 1,600평 정도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순례자의 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 평생 혼자 해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황신부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쉽게 어렵지 않게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감탄사입니다. 내벗 이용삼 신부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용우 신부와 이용삼 신부와 저가 아프리카 여행을 한 20일 정도 했었는데 배용우 신부는 먹는 것마다 맛있다고 감탄하고 황 신부는 아프리카 경치 볼 때마다 와 멋있다. 이야 정말 끝내준다. 이런 말을 20일 내내 했다는 거예요. 이용삼 신부 옆에서 지켜보니까 빅토리아 폭포를 볼 때도 이야 멋있다. 100만 마리 늑대 이동하는 걸 볼 때도 와 멋있다. 그래서 사자가 몰래 숨어있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그리고 끝도 없이 펼쳐지는 사마나 초원을 볼 때도 이야 멋있다. 밤하늘에 응고룽고라는 그 분지가 있는데 거기 있을 때도 별이 얼마나 지금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형 저 별 좀 봐 얼마나 멋있어 너무 멋있지 않아? 킬리만자로 산에 오를 때도 야 신비로우네 정말 아프리카에 이런 만년설이 그때만 해도 만년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녹아 없어졌지만은 야 멋있다 그러니까 20일 내내 한 20명 한 15명인가 12명인가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자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어느 대학 총장님 은퇴하시고 부부가 함께 왔는데도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천주교 신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계속 감탄사를 하니까 옆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만약 제가 늑대를 보고 에이 동물의 왕국에서 본 것보다 멋지지 않네. 이렇게 여행 내내 고춧가루를 뿌려대면은 사람들은 내 곁에 오지 않죠. 감탄할 줄 모르는 분은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전국으로 또 세계로 강의를 30년 동안 다녔습니다. 유명 강사가 왔으니
그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대접합니다. 제가 첫 숟가락을 뜨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 집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 눈빛이 따뜻해지고 미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당을 고를 때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를 대접하는 분들이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제가 먼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못 먹는 음식이 없는 거. 뭐든지 잘 먹어요. 심지어 잠비아 원주민들이 주는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잠비아 주식인 시마와 나물도 제가 엄지에 척 해주면은 그 준비한 잠비아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또 잘 먹고요. 실질적으로. 한 번은 땀 불어난 정글에 프란치스칸 수녀님들이 정글 안에 있으면은 병이 나면은 도시로 나오다 죽어요. 그래갖고 수녀님들이 아예 정글 안에 병원을 저놓은 데가 있어요. 거길 이제 밤 한 10시쯤 도착을 했어요. 새벽 4시에 떠나갖고. 그런데 감자튀김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 감자튀김을 누가 튀겼냐 그러니까 한 20살 된 앳된 아주 예쁘장한 잠비아 수녀님이 튀겨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100달러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는데 그 수녀님 또 왔는데 그 수녀님 또 감자튀김을 내가 해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튀겨갖고 왔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 번의 인연이 그렇게 맺어지면은 아주 끈끈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감동도 안 받고 고맙다고도 말 안 하고 그냥 감자나 배고프다고 감자나 그냥 튀겨 먹고 사람을 찾지도 않았다면은 그런 인연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길은 감탄사와 감사를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해외 강의 다닐 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떠돌아 다닐 때 정말 이 집 저 집에서 초대를 해서 음식 먹는 일이 많은데 저는 맛있다고 리액션을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갖 정성을 들여 음식하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감탄사를 연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인연이 금방금방 깊어져요. 그리고 그 끈끈한 게 굉장히 끈끈하죠. 그래서 저는 한번 만나면 보통 20년, 30년 그냥 계속 만나요. 예, 계속 연락이 오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우리 평창에 구호품 보내주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 구호품을 보내줍니다. 저 먹으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감탄사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 뭐 이런 걸 골랐어. 더럽게 재미없네. 아무리 영화가 재미없어도 말을 예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맛집이 있느냐. 이게 뭐가 맛집이냐. 뭐가 이게 멋있는 경치냐. 우리 동네도 이런 거 있다. 너 뭐 저런 사람을 친구로 두었냐. 감탄사가 아닌 짜증, 핀잔,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면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누가 깊은 인연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젖힐 수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음식을 먹든 맛있다라고 표현하면 음식을 만든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다음에 음식 만들 때 정성이 더 들어갈 것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은 아이들은 무조건 이쁘다고 그래요. 남자아이들은 잘생겼다고 그러고 멋있다고 그러고 심지어 90살 먹은 할머니를 봐도 아우 어쩜 이렇게 고우냐고 정말 70밖에 안 돼 보인다고 이런 말을 이게 위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겠어요. 뭐 물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대개는 힘들게 살죠. 우리 신부들처럼 팔자 좋은 것도 없죠. 뭐 걱정해야 되는 눈치 봐야 되는 자식 있나 마누라가 있나 또 뭐 집에서도 출가 외인 신부는 옛날부터 인연을 가족하고도 끊는다. 집 신경 안 써도 되고 물론 뭐 신경 쓰지만은 생태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원들이 다 불러 콩스머니라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미사성가를 부르는데 정말 가슴이 뜨끈뜨끈 할 정도로 정성 들여 성가를 부릅니다. 저는 미사 때도 너무 행복하지만 공지사항 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칭찬할수록
성가대 실력이 좋아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칭찬과 감동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태면 바로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에요. 벌떼들이라고. 이건 정말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가난한 나라 돕자고 하면은 벌떼처럼 모여서 봉헌합니다. 심지어 원주교구 베론 성지에 냉난방 설치해주자고 했는데 2억 5천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2주일 만에 2억 5천을 다 보내줬어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그 서품식 때 또 원주교구 신부님들 초상 나고 그러면 다 베론에서 한다고 그래요. 베론, 왜냐면 그전에는 막 춥고 덥고 그랬는데 지금 아주 포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다볼 교우들한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단하다고. 우리 다볼 교우들 완전 벌떼들 정말 멋있다고. 그 말밖에 하는 게 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다볼 교우들은 뭔가 행복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느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본당 신부인 황차연 신부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뿌듯하고 돈을 보내려고 아예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보다 행복한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생기기를 해서 체격이 좋기를 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은 얼굴로 38년 동안 사랑 듬뿍 받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사랑하는 원인도 있지만 이렇게 어우러져서 행복이 탄생하는 겁니다. 심지어 상추밭에 나가서도 상추들에게 놀랍니다. 이야, 니네들 정말 가열차게 만난다. 어쩜 이렇게 향이 좋을까? 이렇게 말해주면 그리고 상추밭을 매일매일 나가서 눈으로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추가 저절로 맛을 내고 잘 자라줍니다. 배추도 마찬가지. 배추도 올해 우리 김장김치 받아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배추가 달고 아삭한지 거기에는 제 사랑과 정성과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다볼 교우들이 쓴 글이에요. 쌀도 예쁘다고 말해준 쌀과 밉다고 말한 쌀이 색깔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요. 이쁘다고 말해준 쌀은 백옥 같은 색깔로 익었고 밉다고 말한 쌀은 거무튀튀하게 익었다고 그럽니다. EBS에서 그걸 연구를 해봤대요. 예전에 뭐 양파 가지고도 행운목 가지고도 실험을 하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자연 만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 제가 감탄사를 아끼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나를 춤추게 해주시고 내 영을 맑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이 맑으면 하느님 사업을 할 때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제가 31년 사제로 살면서 나빴던 기억이 왜 없겠어요? 섭섭했던 게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나빴던 기억은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게 행복한 거예요. 그 모든 걸 끝까지 지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죠. 근데 뭘 잊어버려야 돼? 나빴던 기억들.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소중한 추억들만 계속 리마인딩, 계속 되새긴다면은 훨씬 행복해질 거고 얼굴에 피부가 더 맑아질 겁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성호를 긋곤 해요. 정말로. 이렇게 누워서 너무 감사하면 일어나서 성호를 긋는데 하느님 감사하다고.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사랑하세요. 관심받고 싶으세요?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감탄사와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저절로 피는 꽃은 없습니다. 사랑, 관심, 감탄, 감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삶이 가꾸어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 강의대로 사는 분이야.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는 거야. 나중에 안 가고 이번엔 생각만 나면 지금 가는 분이야. 지금.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 정말로 뭐하는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다 죽자. 쓰죽해 회장이야. 그냥 쓰다 죽자. 그냥 쓰다 죽자. 3,000km를 세 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여덟 명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이미 다 구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분이에요. 딱 뷰포인트 제일 경치 좋은 자리 가서 이분은 경치를 안 보고 나를 보더라고요. 과연 내가 감동할 것이냐 감동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막 별을 보는데 너무 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네, 감동이. 네. 막 감동을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멋있,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일곱 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델리킷 아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에이, 여기 뭐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이러면은요, 상대방 무릎 꼭 꺾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정란이야, 유정란. 여러분들, 아내가 아유 아파, 아유 허리 아파, 아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그 또 아프다 그러네. 그거 아픈 사람 한 줄이야. 좀 제발 좀 끙끙 소리 좀 해지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그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아프고, 아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아유 살림하느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봤어. 뭐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유정남, 무정남은요,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또 유정남, 무정남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남, 무정남은 결정적으로 구분지어져요.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약 탔어? 이러면은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김재 놓은 거? 콩 간장, 그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은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제가 이번에 애리조나에 갔는데 꼭 애리조나에 한 할아버지가 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애리조나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분이래요. 애리조나 밑 댁이 나오고도 절대 뒤지지 않는 부자래요. 집이 4천평이에요. 집이 4천평. 수영장도 있고 뭐 하여튼 들어가 보니까 대골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내하는 분들이 꼭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해제하는 대로 해야죠. 갔는데 주인이 딱 나왔는데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해서 럭셔리하게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자라는데 이 앞치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안토니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신부님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얘 자아실현 좀 해드릴게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소 준 거예요.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30년 동안 밥 얻어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설거지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한 거야. 근데 아내가 밥 먹다가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하러 가니까 아내가 그래도 당신 미쳤냐고, 왜 안 했던 짓을 하냐고.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강의 때 아내가 그러더래, 두 번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미사회설이나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내가. 근데 그 형제는 설거지를 하고 미사회설을 간 거야. 그랬는데 미사회설 하기 전에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여보, 나는 당신이 한 설거지를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20년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없어. 당신이 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 그 자체로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형제님.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돈 많은 회장님이 컵을 여기서도 여기 옮기지 않았던 분이 굉장히 마음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아내인데 종처럼 부린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 그래서 그날 설거지를 했대요. 아내가 남편이 미쳤는 줄 알았대. 근데 아내가 그 설거지를 끝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아내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청소기를 잡게 되더래요. 청소기를. 그래서 자기 부부는 3년 전부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호텔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땅도 40만 평이나 있고 정말로 미국의 1%만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행복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건 내 안에 웃음 속에서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웃음 속에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하게. 그런 사람들은 유정란으로 사는 거예요. 유정란으로. 그래서 저는 유정란으로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요. 근데 진짜 유정란은 뭐냐?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 제가 3년 전에 이제 잠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봉사활동 하자. 며칠 가야 되냐? 우리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어우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 의사, 계속 나한테 봉사하고 싶다 그러는 의사랑 인천에 있는 세실리아 의사 셋이 갔어요. 거기는 의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오느냐면 하루 전날부터 트럭을 타고 오는 거예요. 20명씩 썩으니 막 아프니 막 이걸 하루 종일 치료를 해주면서 밤에 말씀 나누기라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치과 의사하면서 별로 기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의술 배운 걸 잘했다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자기 능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작년에는 6명이 따라갔어요. 6명이. 근데 그 6명 중에 정말로 열심히 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열심히 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묵주기도 갑자기 50단 하자고 그러고 막 무릎 꿇고 십자가를 하지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100단씩 한대, 그 의사 선생님은. 그리고 막 치과에 가보니까 이건 병원인지 성당인지 구분이 안 돼. 성모님, 예수님, 온 치과에 다 있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에이즈 환자 이를 빼다가 그 피 묻은 그 핀셋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버린 거야. 저녁에 말씀 나누기 했는데 파김치가 돼 있고 약 먹고 이러니까 파김치가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한 해 휴가 가고 건너뛰자. 그때 세례도 안 받은 그 호성이라는,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김호성이라는 치과 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신부님은 내년에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올 테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막느냐 이거야. 비행기표도 다 자기네들이 내고 가는 건데. 다 자기네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의미를 찾잖아요. 그럼 삶은요 찬란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은. 그래갖고 올해는 의사 선생님들이 8명이 갔어. 내년에 데려가달라는 의사가 4명이야 4명, 12명. 기적은요 억지로 만들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아 이제 농장도 20만 평 이제 꾸며줬어요. 농장도 20만 평 꾸며주고 닭장도 해갖고 1,000마리 팔던 거 이제 2,000마리씩 다달이 판대요. 그런데 소를 못 키우겠는 거야. 소를. 저 소만 키우면 이제 거긴 다 이제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우 옆에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소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번 할머니 모시고 갈 때 같이 가자고. 모시고 딱 갔는데 내가 옥수수를 4만 평을 심어놨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 군수님이 그러더라.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일리지 하면 된다는 거. 소사료로 만들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세 번을 가셨어. 잠비아를 싹 해갖고 소를 먹이는데 소들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1억이 드는데 3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 그러니까 $1,000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32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32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 한 마리도 못 내놓는다는 거. 왜 못 내놓냐 그러니까 32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야. 애를. 그래서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가 500마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1,000마리까지.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거 떨어지면은 아들은 감옥에 가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자기 목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하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 너무 좋다는 거. 너무너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 좀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캐나다에 가니까 다니엘이라는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회사가 3개나 있어. 설계 회사가 당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헬스장에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 설계팀이 있어서 신부님 거기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이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제대를 설계하신 분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또 한국에는 김원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독립기념관 세우신 우리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기 해화동에 큰 빌딩 있죠. 거기 그분도 은퇴한 설계사님들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나눌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신부님 나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참여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요? 내년에 60명 가면은 밥 해줘야 되잖아요. 밥. 근데 이번에 60부터 64살 되신 분 네 분이 따라갔어요. 아줌마들이 애들 밥 해주려고 농장 꾸미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부님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인생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발 내 집, 내 자식 그런 이기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유정란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나누셔야 돼. 이제 이 900만 평의 도시 세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재물만 필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해. 저는 이번에 잠비아에 가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간호대학을 세우다가 수녀님들이 돈이 없어서 멈춘 거야. 그냥 완전 폐허가 된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책이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 사는 맛, 사는 멋, 요즘 또 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 또 이번에 이제 촌놈 신부 유럽 여행기, 인세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세워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세가 한 2억 정도 있어갖고 그거 다 보내주기로 했어. 그런데도 얼마가 모자라면 3억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포크레인 산다고 그럴 때 2억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를 보내줬는지 알아요? 10억을 보내줬어요. 10억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느님 일이지. 근데 이번에는 간호대학 세우는데 이번엔 3억이 필요해요. 1,000만 원씩
30명만 동참을 해주시면은 거기다가 내가 간호대학을 너무 멋있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동참하는 분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간호대학 다 세우면은 정말로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잠비아 한번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무정란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정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감탄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부님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원래 한 40살까지 밖에 못 살 것 같았어요. 하도 아프니까 아 40살 넘겨서는 살 수가 없나 보다. 그래서 제 목표는 40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면 정말 이제 59이에 60이 이제 다 돼가죠. 그러니까 20년이라는 보너스 삶을 살면서 기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존 본능.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생존 본능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헬프미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사람 살리라고 그래요. 사람 살리라고. 그만큼 생존 본능이 강한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사랑받고 사는 신부가 있을까? 그것도 천주교 교우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불교, 아예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저를 지지해주고 걱정해줍니다. 저는 신학생으로서의 7년, 사제로서 한 31년 정도 살았습니다. 신학생 때도 많은 교우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죠. 보좌신부 3년 동안도 본당신부님한테 사랑 많이 받았죠. 또 평택 비전동 성당이었을 때 교우들이 나를 업고 다녔어요. 떠받들고 다녔죠.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 두 성당 다 초대 본당신부를 했는데 떠받들었는 게 아니라 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교우들이.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사제 생활을 했습니다. 평창에 들어와서 산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젠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KBS 아침마당 출연해서 더 많은 또 성당 안 다니는 교우들, 이 비미신자들까지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랑받는 만큼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 질투를 내가 받았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면은 지는 거예요. 거기에 화를 내면은 소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만큼 시기 질투도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정도는 감내할 줄 알아야지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자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느냐고, 신부님 주위에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으냐고.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황창현 신부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아,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사랑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뭐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랑의 그 손짓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강의 듣는 분들 가운데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이 못 될까 하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했느냐고. 친구들, 이웃들, 남편, 아내,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기에 조건 없이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불평, 불만, 섭섭함을 나타내면 가족이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원수가 되는 거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나는 사형제가, 우리 집 사형제가 있는데 조카들도 있고 사형제가 있는데 열심히 사랑하려고 그래요. 뭐 되돌아오는 거 되돌아오죠. 되돌아오죠. 사랑하면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혹여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포기해야 돼요. 여기에는 많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 영혼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다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려고, 나하고 성격 안 맞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그러는 건 그때부터 교만이에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다 사랑하라고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사이파와 대사제들 그리고 사두가이파와 원수처럼 지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그리고 예수님 바리사이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족속들아. 우리말로 옮기는 이런 뱀 같은 놈들. 아, 이렇게 욕을 막 엄청나게 예수님이 성서를 거꾸로 읽어보면은요. 욕쟁이에요, 욕쟁이. 그리고 따지고 이런 거 확실하셨어요. 결국 그들의 시기 질투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도 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을 지적을 하고 할 얘기는 하고 그래서 우리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내 이상과 다른 사람, 정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굳이 용서하고 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쪽에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난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혼자 괴로워하고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주위에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굳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나중에는 결국은 싸우게 되죠. 또 많은 분들이 황신문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평창에 1생태 마을이 있고 잠비아에 1,000만평 2생태 마을이 있고 문경에 4만평 제 3생태 마을이 있고 샌버나디노 거기도 한 6만평 정도 되는데 4생태 마을이 있고 제주도 실내리 한 1,600평 정도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순례자의 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 평생 혼자 해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황신부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쉽게 어렵지 않게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감탄사입니다. 내벗 이용삼 신부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용우 신부와 이용삼 신부와 저가 아프리카 여행을 한 20일 정도 했었는데 배용우 신부는 먹는 것마다 맛있다고 감탄하고 황 신부는 아프리카 경치 볼 때마다 와 멋있다 이야 정말 끝내준다 이런 말을 20일 내내 했다는 거예요. 이용삼 신부 옆에서 지켜보니까 빅토리아 폭포를 볼 때도 이야 멋있다 100만 마리 늑대 이동하는 걸 볼 때도 와 멋있다 그래서 사자가 몰래 숨어있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그리고 끝도 없이 펼쳐지는 사마나 초원을 볼 때도 이야 멋있다 밤하늘에 응고릉고라는 그 분지가 있는데 거기 있을 때도 별이 얼마나 지금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형 저 별 좀 봐 얼마나 멋있어 너무 멋있지 않아? 킬리만자로 산에 오를 때도 야 신비로우네 정말 아프리카에 이런 만년설이 그때만 해도 만년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녹아 없어졌지만은 야 멋있다 그러니까 20일 내내 한 20명 한 15명인가 12명인가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자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어느 대학 총장님 은퇴하시고 부부가 함께 왔는데도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천주교 신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계속 감탄사를 하니까 옆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만약 제가 누떼를 보고 에이 동물의 왕국에서 본 것보다 멋지지 않네 이렇게 여행 내내 고춧가루를 뿌려대면은 사람들은 내 곁에 오지 않죠. 감탄할 줄 모르는 분은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전국으로 또 세계로 강의를 30년 동안 다녔습니다. 유명 강사가 왔으니 그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대접합니다. 제가 첫 숟가락을 뜨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 이 집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 눈빛이 따뜻해지고
미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당을 고를 때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대접하는 분들이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제가 먼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못 먹는 음식이 없는 거. 뭐든지 잘 먹어요. 심지어 잠비아 원주민들이 주는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잠비아 주식인 시마와 나물도 제가 엄지를 척 해주면은 그 준비한 잠비아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또 잘 먹고요. 실질적으로. 한 번은 땀 불어나는 정글에 프란치스칸 수녀님들이 정글 안에 있으면은 병이 나면은 도시로 나오다 죽어요. 그래갖고 수녀님들이 아예 정글 안에 병원을 전원대가 있어요. 거길 이제 밤 한 10시쯤 도착을 했어요. 새벽 4시에 떠나갖고. 그런데 감자튀김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 감자튀김을 누가 튀겼냐고 그러니까 한 20살 된 앳된 아주 예쁘장한 잠비아 수녀님이 튀겨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100달러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는데 그 수녀님 또 왔는데 그 수녀님 또 감자튀김을 내가 해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튀겨갖고 왔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 번의 인연이 그렇게 맺어지면은 아주 끈끈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감동도 안 받고 고맙다고도 말 안 하고 그냥 감자나 배고프다고 감자나 그냥 튀겨 먹고 사람을 찾지도 않았다면은 그런 인연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길은 감탄사와 감사를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해외 강의 다닐 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떠돌아 다닐 때 정말 이 집 저 집에서 초대를 해서 음식 먹는 일이 많은데 저는 맛있다고 리액션을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갖 정성을 들여 음식하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감탄사를 연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인연이 금방금방 깊어져요. 그리고 그 끈끈한 게 굉장히 끈끈하죠. 그래서 저는 한번 만나면 보통 20년, 30년 그냥 계속 만나요. 예, 계속 연락이 오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우리 평창에 구호품 보내주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 구호품을 보내줍니다. 저 먹으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감탄사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 뭐 이런 걸 골랐어. 더럽게 재미없네. 아무리 영화가 재미없어도 말을 예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맛집이 있느냐. 이게 뭐가 맛집이냐. 뭐가 이게 멋있는 경치냐. 우리 동네도 이런 거 있다. 너 뭐 저런 사람을 친구로 두었냐. 감탄사가 아닌 짜증, 핀잔,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면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누가 깊은 인연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젖힐 수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음식을 먹든 맛있다라고 표현하면 음식을 만든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다음에 음식 만들 때 정성이 더 들어갈 것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아이들은 무조건 이쁘다고 그래요. 남자아이들은 잘생겼다고 그러고 멋있다고 그러고 심지어 90살 먹은 할머니를 봐도 아우 어쩜 이렇게 고우냐고 정말 70밖에 안 돼 보인다고 이런 말을 이게 위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겠어요. 뭐 물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대개는 힘들게 살죠. 우리 신부들처럼 팔자 좋은 것도 없죠. 뭐 걱정해야 되는 눈치 봐야 되는 자식 있나 마누라가 있나 또 뭐 집에서도 출가 외인 신부는 옛날부터 인연을 가족하고도 끊는다 집 신경 안 써도 되고 물론 뭐 신경 쓰지만은 생태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원들이 다 불러 콩스머니라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미사성가를 부르는데 정말 가슴이 뜨끈뜨끈 할 정도로 정성 들여 성가를 부릅니다. 저는 미사 때도 너무 행복하지만 공지사항 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칭찬할수록 성가대 실력이 좋아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칭찬과 감동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태면 바로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에요.
벌떼들이라고. 이건 정말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가난한 나라 돕자고 하면은 벌떼처럼 모여서 봉헌합니다. 심지어 원주교구 배론 성지에 냉난방 설치해 주자고 했는데 2억 5천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2주일 만에 2억 5천을 다 보내줬어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그 서품식대 또 원주교구 신부님들 초상 나고 그러면은 다 배론에서 한다고 그래요. 배론, 왜냐면 그전에는 막 춥고 덥고 그랬는데 지금 아주 포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내가 우리 다볼교우들한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단하다고. 우리 다볼교우들 완전 벌떼들 정말 멋있다고. 그 말밖에 하는 게 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다볼교우들은 뭔가 행복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느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본당 신부인 황차연 신부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하고 돈을 보내려고 아예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어찌 보면은 저보다 행복한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생기기를 해서 체격이 좋기를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은 얼굴로 38년 동안 사랑 듬뿍 받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사랑하는 원인도 있지만 이렇게 어우러져서 행복이 탄생하는 겁니다. 심지어 상추밭에 나가서도 상추들에게 놀랍니다. 이야, 니네들 정말 가열차게 만난다. 어쩜 이렇게 향이 좋을까? 이렇게 말해주면 그리고 상추밭을 매일매일 나가서 눈으로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추가 저절로 맛을 내고 잘 자라줍니다. 배추도 마찬가지. 배추도 올해 우리 김장김치 받아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배추가 달고 아삭한지 거기에는 제 사랑과 정성과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다볼교우들이 쓴 글이에요. 쌀도 예쁘다고 말해준 쌀과 밉다고 말한 쌀이 색깔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요. 이쁘다고 말해준 쌀은 백옥 같은 색깔로 익었고 밉다고 말한 쌀은 거무튀튀하게 익었다고 그럽니다. EBS에서 그걸 연구를 해봤대요. 예전에 뭐 양파 가지고도 행운목 가지고도 실험을 하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자연 만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 제가 감탄사를 아끼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나를 춤추게 해주시고 내 영을 맑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이 맑으면 하느님 사업을 할 때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제가 31년 사제로 살면서 나빴던 기억이 왜 없겠어요? 섭섭했던 게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나빴던 기억은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게 행복한 거예요. 그 모든 걸 끝까지 지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죠. 근데 뭘 잊어버려야 돼? 나빴던 기억들.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소중한 추억들만 계속 리마인딩, 계속 되새긴다면 훨씬 행복해질 거고 얼굴에 피부가 더 맑아질 겁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성호를 긋곤 해요. 정말로. 이렇게 누워서 너무 감사하면 일어나서 성호를 긋는데 하느님 감사하다고.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사랑하세요. 관심받고 싶으세요?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감탄사와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저절로 피는 꽃은 없습니다. 사랑, 관심, 감탄, 감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삶이 가꾸어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 강의 대로 사는 분이야. 돈만 생기면 여행을 가는 거야. 나중에 안 가고 이번엔 생각만 나면 지금 가는 분이야. 지금.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 정말로 뭐 모아놓고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다 죽자. 쓰죽해 회장이야. 그냥 쓰다 죽자. 그냥 쓰다 죽자. 3,000km를 세 번을 답사를 한 거예요. 여덟 명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이분은 이미 다 구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분이에요. 딱 뷰포인트, 제일 경치 좋은 자리 가서 이분은 경치를 안 보고 나를 보더라고요. 과연 내가 감동할 것이냐, 감동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막 별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예, 감동이. 예. 막 감동을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멋있,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일곱 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델리킷 아치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분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에이, 여기 뭐 우리나라 설악산 울산바위만 못하네. 이러면은요, 상대방 무릎 꺾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정난이야, 유정난. 여러분들, 아내가 아유 아파, 아유 허리 아파, 아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그 또 아프다 그러네. 그거 아픈 사람 한 줄이야. 좀 제발 좀 끙끙 소리 좀 해지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그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아프고, 아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아유 살림하느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봤어. 뭐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유정남, 무정남은요, 감동하느냐 감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또 유정남, 무정남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정남, 무정남은 결정적으로 구분지어져요.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약 탔어? 이러면은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김제 놓은 거? 콩 간장, 그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은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제가 이번에 애리조나에 갔는데 꼭 애리조나에 한 할아버지가 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애리조나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분이래요. 애리조나 밑 댁이 나오고도 절대 뒤지지 않는 부자래요. 집이 4천평이에요. 집이 4천평. 수영장도 있고 뭐 하여튼 들어가 보니까 대골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내하는 분들이 꼭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해제하는 대로 해야죠. 갔는데 주인이 딱 나왔는데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해서 럭셔리하게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앞치마를 딱 두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자라는데 이 앞치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안토니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신부님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얘 자아실현 좀 해드릴게요. 부인을 종부리도 부렸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소 준 거예요.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아니 30년 동안 밥 얻어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설거지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한 거야. 근데 아내가 밥 먹다가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하러 가니까 아내가 그래도 당신 미쳤냐고, 왜 안 했던 짓을 하냐고.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강의 때 아내가 그러더래, 두 번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미사해설이나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내가. 근데 그 형제는 설거지를 하고 미사해설을 간 거야. 그랬는데 미사해설하기 전에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 여보, 나는 당신이 한 설거지를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20년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없어. 당신이 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 그 자체로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형제님.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돈 많은 회장님이 컵을 여기서도 여기 옮기지 않았던 분이 굉장히 마음이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아내인데 종처럼 부린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 그래서 그날 설거지를 했대요. 아내가 남편이 미쳤는 줄 알았대. 근데 아내가 그 설거지를 끝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아내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청소기를 잡게 되더래요. 청소기를. 그래서 자기 부부는 3년 전부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호텔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땅도 40만 평이나 있고 정말로 미국의 1%만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행복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건 내 안에 웃음 속에서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웃음 속에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하게. 그런 사람들은 유정란으로 사는 거예요. 유정란으로. 그래서 저는 유정란으로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요. 근데 진짜 유정란은 뭐냐?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 제가 3년 전에 이제 잠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봉사활동 하자. 며칠 가야 되냐? 우리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 의사, 계속 나한테 봉사하고 싶다 그러는 의사랑 인천에 있는 세실리아 의사 셋이 갔어요. 거기는 의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오느냐면 하루 전날부터 트럭을 타고 오는 거예요. 20명씩 썩으니 막 아프니 막 이걸 하루 종일 치료를 해주면서 밤에 말씀 나누기라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부님, 저는 치과 의사하면서 별로 기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의술 배운 걸 잘했다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자기 능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작년에는 6명이 따라갔어요. 6명이. 근데 그 6명 중에 정말로 열심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열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묵주기도 갑자기 50단 하자고 그러고 막 무릎 꿇고 십자가를 하지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100단씩 한대, 그 의사 선생님은. 그리고 막 치과에 가보니까 이건 병원인지 성당인지 구분이 안 돼. 성모님, 예수님, 온 치과에 다 있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에이즈 환자 이를 빼다가 그 피 묻은 그 핀셋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버린 거야. 저녁에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파김치가 돼 있고 약 먹고 이러니까 파김치가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한 해 휴가 가고 건너뛰자. 그때 세례도 안 받은 그 호성이라는, 선주 신자도 아니야, 김호성이라는 치과 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신부님은 내년에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올 테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막느냐 이거야. 비행기표도 다 자기네들이 내고 가는 건데. 다 자기네들 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의미를 찾잖아요. 그럼 삶은요 찬란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은. 그래갖고 올해는 의사 선생님들이 8명이 갔어. 내년에 데려가 달라는 의사가 4명이야. 4명, 12명. 기적은요 억지로 만들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농장도 20만 평 이제 꾸며줬어요. 농장도 20만 평 꾸며주고 닭장도 해갖고 1,000마리 팔던 거 이제 2,000마리씩 다달이 판대요. 그런데 소를 못 키우겠는 거야. 소를.
저 소만 키우면 이제 거긴 다 이제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우 옆에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게 다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소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번 할머니 모시고 갈 때 같이 가자고. 모시고 딱 갔는데 내가 옥수수를 4만 평을 심어놨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 군수님이 그러더라.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일리지 하면 된다는 거, 소사료로 만들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세 번을 가셨어. 잠비아를 싹 해갖고 소를 먹이는데 소들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1억이 드는데 3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1,000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32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32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 한 마리도 못 내놓는다는 거. 왜 못 내놓느냐 그러니까 32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가 500마리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마리까지 키울 수 있는 1,000마리까지.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거 떨어지면은 아들은 감옥에 가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자기 목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하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좀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캐나다에 가니까 다니엘이라는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회사가 3개나 있어. 설계 회사가 당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헬스장에 지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 설계팀이 있어서 신부님 거기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거야. 이분이 누구냐면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이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제대를 설계하신 분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또 한국에는 김원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독립기념관 세우신 우리 이제 은퇴하셨는데 여기 해화동에 큰 빌딩 있죠. 거기 그분도 은퇴한 설계사님들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나눌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신부님 나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참여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게 왜 없어요? 내년에 60명 가면은 밥 해줘야 되잖아요. 밥. 근데 이번에 60부터 64살 되신 분 네 분이 따라갔어요. 아줌마들이 애들 밥 해주려고 농장 꾸미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신부님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인생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발 내 집, 내 자식 그런 이기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유정란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나누셔야 돼. 이제 이 900만 평의 도시 세우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재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해. 저는 이번에 잠비아에 가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간호대학을 세우다가 수녀님들이 돈이 없어서 멈춘 거야. 그냥 완전 폐허가 된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책이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 사는 맛, 사는 멋, 요즘 또 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 또 이번에 이제 촌놈 신부 유럽 여행기, 인세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세워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세가 한 2억 정도 있어갖고 그거 다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가 모자라면 3억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포크레인 산다고 그럴 때 2억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를 보내줬는지 알아요? 10억을 보내줬어요. 10억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느님 일이지. 근데 이번에는 간호대학 세우는데 이번엔 3억이 필요해요. 1,000만 원씩 30명만 동참을 해주시면은 거기다가 내가 간호대학을 너무 멋있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동참하는 분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간호대학 다 세우면은 정말로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잠비아 한번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무정란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정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